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스에서 트럼프 대항마로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부상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데요. 여성이란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차별성 공격에 대한 태도와 대응이 앞으로 지지율 변수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를 세대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의 이 표현은 미국에서 주로 남성이 여성을 비하할 때 쓰는 멸칭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유엔 대사로 임명했던 헤일리를 향해 과한 야심이 있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초반 반짝 인기를 누리던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 라마스와미는 헤일리를 3인치 힐을 신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처럼 성별을 부각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민주당으로 소속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Love all the attention, fellas. Thank you for that. 다음 달 15일 시작되는 경선을 앞두고 헤일리 지지율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타자 다른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은 헤일리가 공화당 후보로서 미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타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성차별적인 공격이 도전이자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첫 여성 주지자로서 성공한 인도계 미국인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득점 포인트도 있지만 트럼프 대세론을 흔들기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Position is solidified, but that doesn't mean she's gaining ground. Right. So she hasn't lost traction, but it's I think a fair statement would be to say it's hard to demonstrate material progress, at least in terms of polling results. 결국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재집권 시 추구할 목표와 관련해 연상되는 단어로는 복수, 즉 응징과 독재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JL 파트너스와 대중지 데일리 메일이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바이든은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